그죠? 이거 뭐죠? 실제로 산 거를 파라다이스를 보냈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요? 지난번에 10월 2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파라다이스를 준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중국에서 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제주도에 그 중국 항공기가 취항을 한다. 이런 뉴스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국과 국방부 장관의 회담이 열리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줘야 될 종목은 뭐냐? 물론 유료원들은 벌써 이미 예, 중국 관련 주들을 벌써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의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짜도 종목도 주고, 우리는,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왔을, 저기, 회담을 올렸을 때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사드 보복에 대한 성급한 매수는 아니다. 아, 쟤들은 쇼다. 저런 뉴스는 우린 들을 필요 없다. 선행으로 매수 들어가자. 진짜 선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10월 30일 날, 어제 그저께인가요? 예. 3불은 계속 유지하되, 3불은 계속 유지하되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 중국이 어때요? 이제 동반 협력으로 바꿔버렸죠. 발표를 해버렸죠. 여러분 벌써 이미 늦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투자의 안목인 거예요. 산미일의 삼국 군사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은 온통 거기에 신경 쓴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책인 뭐, MD? 예, 그거를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3불은 계속 이어가되 한중이 협력하겠다. 지켜보겠다.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지켜보겠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되죠. 중국 애들은,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우리가 늘그 속담에 있었죠. 떼구놈들 욕심이 많아서, 예. 그런 그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국인 사람에 대해서 언제든지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죠? 자,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종목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준 파라다이스가, 진짜 이렇게 멋지게, 해빙 무드로 꿈틀대는 중국 수혜들 움직임과,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 건설로다가, 펀더멘털 측면에서 수급에서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이 자그마치 10월 2일 날 추천하고 나서, 얼마치 샀냐 하면, 400만 주를 샀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조사해서, 템플턴이 종목을 줬을 때, 저걸 왜 줬을까? 그럼 한 번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해보지도 않습니다. 전문가가 추천을 하면 그것이 좋은 종목이니 나쁜 건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하면 여러분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진짠가요? 예. 네. 우리 유령들 들고 오는 종목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도 않아. 자. 그럼 이렇게 기관이 엄청나게 매집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사라고 그랬는데 안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르쳐 주는데 조사를 해봐야 되냐? 템플턴이 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무료 방송으로 준 이유가 유료하고 무료하고 동시에 줬습니다. 행복이죠. 그죠? 유료 방송을 원래 먼저 주고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무료를 나가는 건데 이거는 무료와 유료를 동시에 준 겁니다. 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 방에 와서 예, 무료 방송에서만 주식을 사가지고 지난번에 1년 동안 따라댕기더니 돈다 까먹고요. 1998년에 시작했다는데 돈다 까먹고 400만 원 들고 397만 원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줘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죠. 지금 줘도 못 샀어요. 자, 이래서 장기 전략이 좋아 보이니까 10월이나 무료 추천주 나가면서
추석 전에, 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 보너스를 한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준 거잖아요. 근데 뭔 일 있나요? 지금 무료 회원도 유료 회원도 똑같이 34%, 36% 가는 게 수익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안 샀다는 거죠. 그럼 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저 전문가가 파라다이스를 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저걸 줬을까? 한 번이라도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투자가 될까요? 지는 투자가 될까요? 언제나 돈을 잃는 투자가 되잖아요. 자, 소비 관련도로 중국이 화장품, 자동차, 카지노, 유통, 엔터, 게임, 여행 난리 났지 뭐, 솔직하니. 그죠? 오늘 또 나갔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종목 하나? 자, 현대차를 샀는데 본주를 안 사고 요날 추천 나갔습니다. 유료 회원들한테는 이날 추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 짭짤하네 진짜. 에? 지난번엔 또 뭐죠? 오페크 감산 합의로 유가가 6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60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안 봐요.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떨어졌나요? 예, 60달러 돌파했죠. 예, 북해산 브렌트유가 60달러를 봉가하면서 강력하게 하니까 누가 올라갔나요? 예, 신고가 행진을 또 합니다. 아유, 에릭스님 팔아서 지금 속 터집니다. SOE를 그냥 들고 있으시면 어떻게 됐나요? 또 신고가를 갔는데 오늘도 또 신고가 행진입니다. 진짜 무섭다. 템플턴은 언제부터 샀을까요, 에릭지님? 죽어라 샀죠. 유리원들 계속 사게 만들었죠. 여기까지가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읍십니다.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읍잖아요. 와, 이게 뭐 이렇게 갑니까, 진짜. 예? 뭐 26달러 깬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 예. 팔았나요? 안 팔지요. 이렇게 가는데. 예, 145%.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바닥 종목만 사고 있어, 저기서. 밑에서. 가는 업종은 무서워서 전대 못 사고 바닥만 사요, 바닥만. 돈이 될까요? 에? 무서워서 절절매고요. 그죠? 템플턴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군만두 사세요, 군만두. 군만두 얼마야? 에, 신고가. 아유, 전문가님 진짜 신고가가 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만두가 한다. 이야, 언제부터 샀는데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왜? 자율자동차 전문가님, 나 돈 좀 더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아, 이게 뭐예요? 팔았나요? 또 신고가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들고 가지도 못해. 그죠? 아유, 진짜 어떡하냐 저거. 파라다이스 오늘 또 올라가는데 걱정된다. 자, 주식은 그래서 뭘 본다? 예,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안목을 보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바닥 종목만 짓다 사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갈까요, 앞으로? 아이고, 나는 없슈. 뭐가 없어요? 뭐가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야, 옐런이 바뀌었어? 가만 있어봐. 제닛 옐런이 바뀌고 팔강산주님 어서 오세요. 누가 파월이 올라간다는 저는 계속 파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외교부 장관이 파월이 그 사람이 올라갈 리가 없는데 야, 그 사람은 금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콜린 파월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파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착각했구나. 그분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럼 뭐예요? 12월에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죠. 그러면 어느 것이 상승할까요?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 팔강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난번에 이미 예고해둔 대로 그러면 좋은 종목들을 내가 미리 선행으로 매수하고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보고 차트가 바닥입니다. 바닥에 기는 종목만 데려다 살라고 애를 쓰지요. 자,
한 가지 팁으로만 딱 아주 핵심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는 첫 번째 원인이 뭐죠? 혹시 자신이 아직 수익을 못 냈다. 지수는 이미 2500포인트가 넘었는데 총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분만 7번, 총수익률 플러스인 분 8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맞네. 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번 더 눌러보세요. 예. 붕붕이 아빠님, 총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아, 마이너스 7번이지? 예, 깜짝 놀랐네. 자,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하얀 장미님은, 우리 유리원, 유리원 했던 사람들은 하얀 장미님, 붕붕이 아빠님, 지금 뭐야, 예. 공부하고 나가신 분들, 그리고 지금 뭐요, 7번 누른 사람, 마라포님, KS맨님, 장부자님, 쇼마이님, 또 누구예요? 더 눌러보시죠. 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 지금 170몇 명이 왔는데, 누른 사람은 10명도 안 돼. 아, 이렇게 반응이 없어서 어떻게 해. 여러분이 호응을 잘해줘야 저도 신나서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박덩이님도 수익이 나 있고, 예? 어, 빨리빨리 한번 눌러보세요. 예. 0은 뭐예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자,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사실 시작이 되는 거지. 자, 한번, 뭐요? 예, 8번, 코코파님 8번. 아, 반응이 진짜 너무 느리다. 그죠? 아, 잘 만나는 세상에 팍팍 눌러봐야지, 이래. 아이.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지 말고 너 혼자 강의해. 그 얘기예요? 나는 호응 안 할 테니까 너 혼자 강의해라. 아유, 진짜 이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또 강의 나갔습니다. 너 혼자 떠들어.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핵심. 핵심은 뭐죠? 핵심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익이 안 나는 사람은 지금부터 투자를 바꾸세요. 어떻게? 떨어지는 종목은 절대 사지 마. 올라가는 종목만 사세요. 여러분이 수익 안 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의 속성이란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주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려가는 종목 본전 찾겠다고 자꾸만 뭐를 하죠? 물타기를 해요. 죽으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려가는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주가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뭐 관성의 법칙이니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주가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이성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다 뭐예요?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론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돈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성질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인간은 돈에 관한 한 더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과 관련 없을 때는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주가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손실이 났다면 가는 종목 사라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고요. 개인 투자도 대부분이 손실나서 엄청나게 손실난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면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요. 빨리 물타기에서 본전 찾겠다고 옆에서 부채질까지 해. 죽으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은 수익이 달라져요.
또 하나, 개인 투자들 대부분이 뭐죠? 절대로 기업 분석 안 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근처도 가기 싫어합니다. 전문가도 그냥 막 차트 보고 막 추천합니다. 부실 종목이가 말거나 알 게 뭐냐? 사는 건 네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냐? 이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10개 중에 7개는 박살납니다. 그러면 돈 버는 기업에 사면 10개 중에 7개는 돈을 법니다. 어떤 걸 투자를 하실래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유리원도 그렇게 들고 와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죠. 자, 해빙 무대로 와서 공짜로 준 종목 사라고 해도 펀더멘털이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깎아줘도 사야죠. 깎아주는 사람 방법을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배워야 돼요. 언제까지 깎아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립니다. 아, 전문가님 못 기다려요. 못 참지. 내가 그냥 가서 빨리 사야지. 급해 죽겠는데 지금. 돈 빨리 벌어야 되는데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그죠? 어우, 진짠가요? 자, 그래서 못 참는 성격에, 개인들이 못 참는 성격에 부자 되기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들은 인내심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인 큰손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진짜 어떤 일이 있는지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업종 사이클의 변화를 이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오페크의 생산량 감축 결정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원자재도 올라가고 또 원자재를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역시 SOIL이 실적이 장난 아니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신고가를 가잖아요. 그런데 뭐 부실 종목 사놓고서 그거 가기를 상한가 가기를 턱받치고 앉아있나요? 감 나무 밑에서 내 입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나요? 그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정석인 투자로 가야 되는 거죠.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투자의 기본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차트만 하겠다고요? 여러분이 차트만 해서 돈을 많이 벌까요? 차트와 기본적 분석을 같이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까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분석하는 것조차 싫어하고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나 역시 모르고 그러니까 부실 종목을 추천했는데도 그게 부실인지 아닌지도 확인조차도 안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했으니까 그냥 사야 된다고 사요. 그랬다가 손실이 막 60% 70% 나고 박살나버리면 그때서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러다가 감자, 정지. 템플턴 방에 종목이 감자, 정지 된 종목이 있을까요?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급등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동업해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죠. 그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가는 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종목에 대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유가가 저렇게 원유가가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에서 돈을 볼까? 그러면 벌써 뻔히 보이잖아요. 뭐가? 화학주가 가겠구나. 역시 LG화학도 가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갈 거고 송원산업도 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정제 마진을 하고 있는 정유 3사는 또 주가가 올라가 있고 아유 저거 사야지. 그런데 제 방에 새로 신규 회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꼭 보는 게 뭐냐 하면 네 밤치맘님도 어서 오세요. 유튜브에서 오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런데 종목들을 들고 오면 뭐죠? 가는 업종 사이클의 종목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차트가 바닥이라고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잔뜩 사고 들고 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투자 방법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내가 가는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딱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게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을 그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면
돈은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닌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돈이 그렇게 빨리 벌려질까요? 그랬으면 깡통난 사람이 없겠죠. 더욱이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군을 우선순위로 매수하다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기도 모르게 주도주를 잡게 되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은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이게 뭐 주도주가 아닌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갑니까? 아이, 전문가님, 이게 무섭습니다. 신고가를 계속 나가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팔기를 했어요? 조정 들어와 매수가 담. 조정 들어와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사기만 했지 판 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간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사려니까 꼭 이렇게 된 종목 사죠, 이렇게. 아, 전문가님, 나 손실이 너무 났어요. 떨어집니다. 물타기를 빨리 해야 돼요, 물타기. 빨리 해서 본전 좀 찾으려고요. 예? 빨리 본전 찾아야 되니까. 아니, 본전 찾으려고 주식 하셨나요? 그냥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사요. 떨어지면 또 사요. 떨어지면 사는 방법을 모르면서 아무 때나 막 사요. 이게 저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팔까요? 아니, 좋은 종목 들고 뭘 팔아요? 그냥 들고 가면 되죠. 아, 그래요?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146%가 나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템플턴 싣고 팔았냐고 한번 물어봐요. 계좌 봐봐요. 다 들고 있죠.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와, 무섭구나. 그러니까 가는 종목의 수익이 커지니까 내가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뭐야? 왕초보일수록 떨어지는 종목 빨리 본전 찾으려고. 여러분이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손실률은 줄어들지 몰라도 손실 금액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땐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주식 사야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종목을 산다고요. 그럼 왜 업종 사이클이 이렇게 중요하냐? 업황이 간다는 것은 업황이 좋아지면 거기에 관련 주식회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업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삼성전자가 280만 원 왜 갔을까요? 돈을 못 버는 듯 갔나요? 업황이 뭐가 살아난 거예요? 반도체를. 오늘 잠깐 뉴스를 봤더니 10월 달에 반도체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 그렇게 실적이 좋은 게 없다. 반도체가 다 장사를 만들었다.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 얘가 실적이 없는데 돈을 못 버는데 업황이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갔을까요? 285만 원 갔을까요? 노무라 증권에서 256만 원, 250만 원 간다고 할 때 템플턴 식구들은 앉아서 계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256만 원 가야 된다. 그러면 다시 330만 원으로 또 늘렸죠? 이제 330만 원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이 무서워서 살 수 있을까요?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살아날 때 이미 우리는 템플턴이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저걸 알고 기업의 쌀을 사라 그랬지? 지금 그때 벌써 이미 얘기했는데 지금 기업의 쌀이 얼마나 많이 올라. 삼성전자가 기업의 쌀을 2015년 12월 달에 여기서 무료 방송에 준 게 뭐냐면 원익 IPS입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 네. 이게 지금 얼마 갔나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우리 유리원이 지금 수익이 얼마냐면 260%가 나 있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합니까? 팔았나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갈 때 오히려 무료방송 회원들은 여기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 밑에서 다 잘라버렸죠. 근데 유료원들은 안 팔고 계속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아, 260%예요? 예, 네, 원익 IPS. 2015년 12월에 무료 추천주로 제가 유료원보다 며칠 늦게
그래서 유료하는 거 5% 차이 납니다. 팔았나요? 안 팔잖아요. 여기 오신 분 뿡뿡이 아빠님도 추가 매수해서 지금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200% 가까이 나지 않았나.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 정석으로 가야 돼요. 팔았나고요? 안 팔고 가잖아요.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설왕설래로 전문가들도 반은 올라간다, 반은 아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3000포인트 간다? 예측하고 있죠. 템플턴은 3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아니, 3000포인트 더 가면 어떡할 건데요? 아, 덜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대세 상승장에 가는 것 중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종목 들고 와서 꾸준히 가서 수익을 크게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수가 3000포인트 같든 4000포인트 같든 10000포인트 같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사람들은 지수 때문에 안 간 건가 뭐예요? 그럼 어제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 1등, 2등이 지수를 다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은 뭐 했나요? 못 올라가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이렇게 종목을 들고 가면 얘가 큰 수익이 나서 260%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업종 사이클이잖아요. 펀더멘털을 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26달러 깬다 그랬을 때 정유 3사를 사면서 계속 들고 가라. 저 정도로면 더 사라. 전문가님, 더 샀습니다. 아, 진짜요? 얼마 샀어요? 아, 제가 한 3억 투자자인데요. 20% 담았습니다. 어, 그 6천만 원 아니야. 정유 3사 돈 얼마를 벌었을까요? 아, 이게 떨어지는 데 가서 더 사요. 우리 유리원들. 아, 전문가님, 아, 이게 갔잖아요. 여기서 조정받았잖아요. 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 담았거든요. 아, 멋지시네요. 제 방에서 1년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냥 유료원들은 떨어지면 더 사요. 추세가 우상향하니까 떨어지면 더 사요. 근데 무료원들은 떨어지면 그냥 절절절절 매요. 공부가 안 돼. 아우, 전문가님, 이제 그냥 수익 난 거 다 까먹게 생겼어요. 전문가님, 팔까요? 뭘 팔아요? 더 사야지. 더 사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무섭지도 않나 봐. 그죠? 무섭지도 않나 봐.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정석으로 배워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에다가 제가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은행주 사라. 제발 은행, 4대 은행을 사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화학주 사라. 화학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얘들 왜 날아가는 거예요? 롯데케미칼 또 나가네. 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잖아요. 팔았나요? 가만히 있어 봐. LG화학은 어떻게 됐어요? 에? 팔았어요? LG화학 어떻게 됐냐? 아유, 진짜 난리 났구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S51이 우선주는 작년에 6,450원인가요? 배당을 줘갖고 하와이 네 가족이 하와이 배당만 받고 하와이 여행 갔다고 자랑하잖아요. 예? 배당까지 복리로 다 마술을 부리면서, 아,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안 팔지. 안 팔지. 그죠? 이게 뭡니까? 찔끔찔끔찔끔찔끔찔끔 가는데 여러분 수익이 얼마나 커진 거예요? 예? 가만 있어봐. 나 천만 원만 남았으면 145%면 얼마야? 2천, 뭐야? 2,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잖아. 괜히 쓸데없이 여기서 트레이드 한다고 단타하다가 한 번 벌면 한 번은 까먹고, 한 번은 벌고 한 번은 까먹고, 그럼 뭐야?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맨날 돈도 못 버는 거지. 그죠?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키워줘. 난 한 건 뭐예요? 그냥 꽉 붙은 것 뿐이 없어요. 아유, 그냥 모가지를 꽉 잡고서 그냥 절대로 못 놔, 내가. 이러면 여러분이 돈 벌잖아요. 어, 진짜 그렇네. 그죠? 그러니까 뭐요, 이거. 아유, 진짜 멋있어. 신고가로. 원유가 26달러 급락 이후 지금까지 강력 보유 전략으로 이끌고 온 겁니다. 주도주란 산업에서 업황이 살아나면서 또 3분기 실적 이번에 어닝으로 이루어졌죠. 주도주가 가는 종목은 매도가 아니라
피라는 피라미딘으로 추가 매수에 여러분이 커지는 겁니다. 무슨 이격 났다고 자릅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에? 아니 조금만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댕강 잘라요. 그죠? 또 올라가면 또 조정하면 아이고 무서워 또 사요? 또 이격 났다고 댕강 잘러. 그냥 사서 묻어뒀더니 이렇게 커졌어. 아유 배 아파 진짜 죽겠네. 저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야.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 거지. 맨날 그냥 이격 났다고 자르고 그래 또 다른 데 가서 샀다가 물려가지고 또 손실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기는 거죠? 한쪽에서 벌고 한쪽에서 까먹고 한쪽에서 벌고 한쪽에서 맨날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가만히 들고 왔는데 증권사에다 돈 안 바치고 정부에다 세금 안 내고 여러분이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조정 들어오면 못 참아요 제가요. 거의 못 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잠시 후에 또 더 멋진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못 참기 때문에 26달러 공짜로 줬어도 여러분이 못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도 못 샀어요. 원이 가입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원이 가입해서 자 원이 가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 한번 7번 한번 눌러보시죠.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 난 보유했다. 원희가 EPS를. 7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오, 쇼마이님 멋지십니다. 자 유리원 뿡뿡이 아빠님 당연히 들고 있을 거고. 오, AK43님도 멋지십니다. 그렇게 들고 가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저기에서 260% 등급도 끄떡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좋은 종목이 가는데 왜 팔아? 반도체 간다. 떨어지면 그냥 죽겠다 그러죠. 안 팔아. 마음대로 해. 자, 이 멋진 겁니다. 참 AK43님, 뿡뿡이 아빠님 유료방송이었으니까 당연히 쇼마이님도 멋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종목이 어떻게 해요? 실적 장세는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아유 전문가님 아, 실적이 전부인가요? 실적이 반맥이냐요? 아 차트가 가면 그냥 바닥 싼 종목 막 사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깡통내고 정지당하고 감자당하고 아주 아우성이야. 진짜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수익이 커지죠.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일이 벌써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기업의 가치가 커져서 지금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기업의 가치가 커졌으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적이 나쁜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차트만 가서 본다고 그냥 부실 기업도 막 차트 추천하면 막 아무거나 삽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또 하나 잘못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평균 회귀가 하니까 너무 떨어졌으니까 다시 평균 회귀가 돼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평균 회귀라는 건 기업의 가치의 평균 회귀지 여러분이 가격의 평균 회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바닥에 있는 종목 평균 회귀할 거라고 바닥 종목만 가서 뒤집다 삽니다. 뭔지도 몰라고 사요. 바닥이라고 샀더니 아주 땅골로 들어가가지고 뭐죠? 지하 2층, 3층과 4층까지 내려가 버려. 바닥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바닥을 맞출 수 있고 어떤 전문가가 천장을 맞출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부를 맞추고 근데 다 맞힌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죠?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의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가는 종목을 더 사서 돈을 키우라고 그랬더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나는 밑에 있는 종목 빨리 물타기해서 돈 벌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주식을 단순히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장기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그 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고 좋은 일이 벌어질다면 관련 기업이 뭐냐, 도대체 뭐냐, 어느 기업이 돈을 잘 보냐, 그럼 여러분이 그 기업에 돈을 투자를 한다면 과실을 나눠 먹고 기다릴 수 있으면 돈이 진짜 커지잖아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끝났다고 전문가도 양쪽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오늘 쌍꺼리로 주도주가 갭상승으로 어제 올라가 버렸죠. 갭상승 나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상승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뭘 하고 있었어요? 안 봤죠? 예? 얘가 뭐 하고 있어요, 얘가? 얘가 이렇게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나는 바보짓 하고 있었어. 또 볼까요? 예? 뭐예요, 또? 아, 이거 이제 천기누설을 막 해준다. 원자재를 가니까 반도체가 뭘 했어요? 아니, D램 반도체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야, 차트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도 아직도 나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안 들고 있나요? 너무 많이 갔나요?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도 전문가들도 끝났다, 안 끝났다가 싸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진단받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봅니다. 에이,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전문가니. 그죠? 보지 말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하이, 형님. 어제 갭상승 나가는 거야. 삼성전자가 쌍두마치로 강력하게 갭상승하니까 지수는 그냥 엄청나게 29포인트 폭등을 해버리는데 내 종목은 아직도 저런 아직도 계좌가 힘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좌가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 원익이가 저렇게 안 빠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몇 퍼센트 수익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얘가 왜 안 빠지고 지금 자꾸만 갑니까? 에? 에? 템플턴의 식구가 260%를 들고 가만히 있잖아요. 수익을요.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간다고, 뭐, 자기네들이 안 간다고, 뭐, 이제 끝났다고, 뭐, 이격 났다고, 댕강 잘라주면 좋아하지요.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맞짱 또. 어디까지 갈 건데 몰라. 시장이 끝날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시장이 지수가 어디까지 간대, 몰라. 기업이 또 돈 벌면 또 따라가야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흔들려갖고, 마음이 흔들려서. 아유, 전문가님, 저거 어떡해요. 나 마음이 흔들려서 지금 팔아야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뭐니에요? 아유, 난리 났네, 오늘 또. 또 갔네. 원익이 또 나가고, 가만있어봐. 파라다이스가 또 저렇게 나갔고, 아유, 난 좀, 공짜로 종목도 못 사가지고 주웠는데, 그냥 주웠어요. 수익이. 얼마? 36% 주웠다. 템플턴에 와서 그냥 공짜로 주웠는데도 30몇% 났는데 나는 맨날 따라댕기다가 손실만 나갔어. 이런 거 추천, 이상한 추천과 받아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여기 날 샀잖아요, 날. 그죠? 10월 10일 날 그냥 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니까 지금 36% 났으니까 우와, 또 산 사람은 떨어지니까 더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희님은 여기다 대고 첫날 샀을 때 3.8% 빠졌대요. 전문가님, 시작을 3.8%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여기서 또 빠졌습니다. 제가 빨리 더 사요? 아유, 무서워요, 전문가님. 아, 떨어졌는데, 전날보다 더 떨어졌는데 어떻게 더 사요? 아, 더 사. 갈 때 더 사야지.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랬더니, 아유, 저는 그냥 그것만 살래요. 안 샀어요. 그럼 우리 또 공부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희님 같은 경우에 1년 됐습니다. 더 사라 그러니까 그냥 잽싸게 피라미딩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36%가 넘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주웠네. 그죠? 주웠지요? 팔았나요? 참.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투자로 가는 거예요. 맨
떨어지는 종목만 사가지고 가면서 뭐 이평선이 수렴했으니까 이제 또 바닥이야 바닥. 아 기업 분석은 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돈 버는지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바닥이라고 샀다가 그냥 곤두박질 치죠. 맞아요? 에. 자 그럼 또 갑니다. 네 번째. 화려한 뭐죠? 화려한 비상보다 급등주보다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우상향 가는 종목을 사랑하라. 그래야 여러분이 장기 갈 수 있어요. 급등 나가면 좋지 않아요. 급등 나가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가는 종목을 사서 가만히 들고 가니까 진짜로 봐봐요. S5일이 저렇게 나가죠. 이것만 샀나요? S5일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아니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이게 100%나 가만히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전기차 수혜되면서, 정유다 되면서, 뭐요? 최 회장이 나와서, 우리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좀 더 강화시켜서 강력하게 개발하겠다. 알겠습니다. 안 팔아. 전문가님, 나 정유도 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 살까요? 사. 아, 사요? 예, 여기서 샀어요. 또 샀어. 이게 뭐예요? 예? 어디서부터 들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팔았나요? 저 양반들은 지금 무슨 사람들이야? 팔았나요? 안 팔고 가잖아요. 참차장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게 이게 올바른 투자지. 왜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바보짓을 하죠? 또 나간다. 그래요? 상승할 때 불꽃놀이 하듯이 화려하게 비상하지만 떨어질 때 급전직하하는 것이 이런 토끼 종목들이야. 특히 부실 종목들이 항상 그래요. 나갈 때 급등 잘 나갑니다. 그리고 또 급락도 잘합니다. 테마 붙이면 또 급등 더 나가요. 그랬다가 박살내요. 얘가 무슨 테마를 붙였나요? 뭘 붙였나요? 끊임없이 가죠. 여러분 이게 부자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종목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된다? 마라톤이다 그러는 급등 난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거야. 어떻게 됐나요? 어? 내추럴 엔도텍 어떻게 됐어요? 친구한테 야 팔어 돈도 못 버는데 뭘 들고 가 여기서 팔라고 만나고 추석 전에 만났어. 야 팔어 뭐 또 인도에 뭐 갔다거나 박 뭐 안 사면 어때요? 저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을 보유하면은 아, 100몇 프로 수익 났습니다. 안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거북이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은 따로 있냐고요?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죠. 그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봐서 돈을 꾸준히 번다면 여러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을 안 보려고 그래요.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와 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재무 분석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안 보죠. 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해야만이 여러분 깡통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깡통을 안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 분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아예 전문가님 차트로 그냥 뻥 나가면 잘라먹으면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누군가는 거기서 박살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대응해서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의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손실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봐요. STX 이런 거 사가 추천해가지고 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정지당했지. 에? 그죠? 정지당했지. 이게 뭔지 해결될까요? 이놈은 상 나가는 거 좋아가서 먹다가 우리 유래원도 들고 왔어 또 이거. 여기서 박살 났습니다. 깡통 나서 정지됐습니다. 정지. 한 번만 들여봐도 되는데 안 들여다봅니다. 오늘 계좌를 보내왔는데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물려가지고.
싸다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싸다고. 희신 뭐 하는 겁니까?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 깡통 나버리면 에이 그냥 30만원 뿐이 안 나와서 괜찮아요? 30만원 10개면 300만원입니다. 왜 이런 걸 살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안전한 지키는 걸, 내 돈을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방법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일단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종목이 안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골고루 짰으면 돈을 벌 가능성이 있대. 정지가 나와서 이렇게 깡통이 나버리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런데도 뭐 재무분석 필요 없다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시뻘건 종목이 잘만 가네, 잘만 가. 그래, 한번 혼나봐라. 깡통 나봐라. 그죠? 윈노바, 뭐, IEE, 뭐, 다 들고 있더만, 전부 다. 예. IEE 정지, 예? 다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들고 와요, 제 방에.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자르지도 못해, 이거는. 정지됐으니까. 주식 투자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미래 가치를 보면서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여러분이 깡통난 종목을 하나같이 한번 과거를 돌아서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라고요. 하나같이 뭐예요? 부실 종목이었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이렇게 깡통 낼까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대상선? 예? 현대중공업, 뭐, 한진중공업? 뭐죠? 한진해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감자당했고, 5대1 감자. 돈 잃었지, 감자당했지, 다 뺏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투자를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돌아보면, 아, 그래. 나는 추천주라고 부실 종목을 막 샀어. 부실 종목인지도 나는 몰라.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분석하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 유리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렇게 분석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추천하며 사서 그냥 갖고 있다가 깡통 났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포스코 플랜텍 샀다가 500만원 날렸습니다. 그래도 포스코에 예? 자회사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장 폐지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건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이 꾸준히 돈을 번다면 당연히 미래가치가 당연히 주가에 그 기업의 미래가치가 커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는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기업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수요를 창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하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아 조사해봤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또는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정보를 보고 봤더니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버네요. 아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럼 그걸 좀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깡통 날까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예? 안 나는데 그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죠? 땜이라도 안 나. 그죠? 깡통 나라고 땜이라도 안 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볼 때 전체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초점을 맞춰봐서 어느 업종이 지금 나가고 있구나. 시장은 조정이 아프게 올수록 가만히서 전기차가 지금 조정받아갖고 힘들지요. 그럼 버릴까요? 버릴까요? 저는 영원한 테마라고 그랬습니다. 2030년도에 가면 전 세계가 30%가 전기차로 바뀐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버릴 건가요? 장기 투자자인가요? 단기에 먹고 나올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가요? 진짜 멋지게 나가네 만두 아저씨가. 그쵸? 아유 전문가님 왜 저렇게 좋아? 시장이 만두하고 그러면 오늘 자동차가 올라가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 현대차가 올라가나요? 현대차가 올라갔나요? 아유 현대차는 못 올라갔는데 얘들은 왜 저리냐? 만두는 실적도 부진했다는데 자꾸 저거 신고가로 또 가.
하느니도 같이 가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냥 동업했으니까 좀 가만히. 아유, 어제도 우리 유리원이, 전무관님, 이거 사야 되나요? 난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어제도 또 추가하면서 또 했어요. 그럼 오늘도 4% 올라왔네. 아, 전무관님, 맛있어요. 그럼 이 4% 우리 단타 칠까요? 템플턴 식구는 단타 안 칩니다. 어제 추천주 나간 겁니다. 아, 나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추천주 나가서 어제 샀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여기 와 있으니까 제 거짓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네. 자, 조정 끝났다. 추가 매수 들어간다. 자, 사시죠. 자율자동차, 전기차. 사요? 괜찮죠? 샀습니다, 또. 뭐요? 도대체 얼마까지 들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장의 조정이 아프게 올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업종과 제품 사이클이 확 뒤집어서 바뀝니다. 아니, 갑자기 시장이 좀 조정하더니 느닷없이 왜 또 중국 문제가 터지더니 주도주가 싹 바뀌려고 싹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화장품이 나가고 뭐 아우성 치고, 에? 그다음에 뭐야 이거? 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투어가 날아가 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전무관님 난리 났어. 그러세요? 아, 뭐 호텔 신라가 날아가느니 뭐 아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도 왜 그러는 거예요? 가는 업황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기 와서 이상하게 바닥에 싸다고 그냥 밑에 있는 종목만 죽어라 살라고 그래요. 수익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 진작 가르쳐주지. 진작 가르쳐주지. 아유. 그러니까 추석 전에서 이미 벌써 쇼크를 딱 줬는데, 야, 그걸 벌써 머리가 딱 돌아간 사람, 친구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샀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 널 못 믿고 증권사 직원을 말을 믿었어. 그래? 증권사 직원이 뭐라 그러대? 그랬더니 아직은 팔아다 했으니 갈 때가 안 됐다고 사지 말라고 그랬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34%가 나갔으니 친구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죠? 카카오는 또 증권사 직원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끝났다고 자르라고 그랬대요. 그게 얼마? 13만 원에. 어떻게 돼요? 15만원 갔네. 13만원 여기서 잘랐어요. 그러니 속 터져 미치는 거죠. 얘는 가는 종목은 자르고 또 갈라고 그러는 파라다이스 사라고 그랬더니 못 사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도 못해. 내가 전화했더니 야 고맙다 야 전화해줘서 아 너한테 미안해갖고 전화도 못했어. 사라는 놈은 안 사고 있잖아. 이건 또 증권사 니가 잘라라 그래서 잘랐어. 더 올라가 버렸어.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아. 얘라의 하수야,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증권사 직원 아직 하수거든. 걔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냐. 그래, 그런 거 믿지 말고 추천하면 사. 야, 다음에 꼭 살 테니까 꼭 추천해줘. 참,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보짓 했죠. 여러분도 그런 거 믿고 오늘도 증권사 직원에 가서 그런 거 믿고 사나요? 템플턴 와서 무료로다가 에? 거기 가서 그냥 턱받치고 아 저기 무슨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거기다 돈까지 맡겨. 무슨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참. 자 한번 종목들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주보다는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 이게 뭐예요 이거? LS산전입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처음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뒤로 갔습니다. 올라갔죠. 아 좋았죠.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잘라야 되나요? 뭘 잘라요? 아 저기요 제가 비중이 조금 많아요.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많으면 어때? 기업이 좋은 기업이잖아요. 돈 잘 벌고 4차 혁명 수혜주라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아, 그냥 들고 갈까요? 맞짱 떠요? 그럼요 맞짱 떠요. 아 그러니 뭐예요? 동업자예요? 트레이더예요? 동업자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고 가야지. 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손실이 커지지 않자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손실이 10% 나고 오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이거 뭐 됐어, 이거, 지금. 어제 신고가를 또 나갔네? 아니, 여기서 계속 사는데? 템플턴 식구들은. 또 사는데? 이거 신고가 났네.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들고 가는 거지. 무슨 맨날 팔고 사고 해. 이거 어제, 오늘도 신고가 냈다가 눌렀네?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이 벌어졌죠. 뭘 했어요? 떨어졌다고 팔았어요? 볼까요? 또 볼까요? 그래서 비중 지켰으면 강력 보유해라. 들고 가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후회하나요? 자, 얘는 뭐예요? 장기 보유하랬더니 박스권 이탈이라고 댕강 잘랐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도 강력 보유입니다. 야, 무슨 배짱이야 저거? 그냥 똥배짱일까요? 이건 뭐예요 또? 고용입니다. 거북이처럼 쉬지 않고 갑니다. 이게 뭐요? 참 말도 안 돼.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벌었습니다. 불꽃놀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준 겁니다. 실적 없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실적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차트로만요? 얼마나 났나요, 수익이요?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 이게 있을까요? 무서운 사람들이네. 이게 한번 고용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짜 배가 아픈지. 에?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용,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에? 내가 이 10년을 갔다가,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 삼촌은, 예, 셀트리온에다가 공사해주고, 주식으로다가 돈을 받았대요. 돈 대신. 2,000주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들고 있어갖고, 10년 들고 왔는데 2008년에 받았는데, 얼마 됐어요? 2,000주 달랑 받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게 지금 3억이 됐습니다. 여 종목에다가 여러분이 에? 2009년에 그냥 천만 원을 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1년 동안 못 갔습니다. 진짜 2009년에 여기다 천만 원 담고 그냥 저축해놓고 돌아버렸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2,4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이 얼마예요? 2억 4천이 넘은 거예요. 싫어요? 말도 안 돼. 정신이 번쩍 드나요? 오늘도 트레이더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줄까요? 못 벌어줍니다. 진짜 무서운 기업들 많네요. 주식을 보면 그냥 종목을 보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종목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냥 부실 종목 차트만 보고 사가지고 다 무슨 일 벌린 거예요? 다 돈 뺏긴 거예요. 그죠? 종목도 볼까요? 자, 이건 뭐예요? 한양 ENG. 제가 무료방송에서 준 겁니다. 2015년. 예. 무료방송에 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신고가 또 냈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믿고 꾸준히 보유하면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어도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한양 ENG 오늘 어떻게 됐나요? 어제 신고가를 냈죠. 아, 진짜. 아, 기업들이 왜 이러는 거냐, 진짜 우리나라. 이거 또 났네, 신고가. 또 신고가야. 아니 여기서부터 들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진짜. 네, 팔강사님 수고하십니다. 75%예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가서 뭐만요? 아, 유진이는 나쁜가요? 네. 유진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는. 어휴, 얘도 괜찮. 야, 진짜.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들고 왔는데 팔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았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깡통나는 종목은 다 어떤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건? 고영. 얜 뭐예요? 한양이엔지. 그래서 이렇게 잘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 이렇게 황금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역시 황금 열매가 열렸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 인내는 그래서 성공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한테 성공의 동반자가 되는데 인내를 못해갖고 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달잖아요. 파스칼이 괜히 얘기했겠어요? 진짜 인내했더니 황금 열매가 열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다 팔고 나는 없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나 잘해봐라.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천지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잘 들고 가면 진짜 황금 열매를 따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무료 방송에 준 것도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은 유료원 뿐이었고 무료원들은 다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댕강 다 잘랐고 없어요. 야, 뭐예요? 또 추천해요. 또 나가. 또 사라. 또 사. 또 사. 아니, 정관님 뭐야.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계좌가 있나요? 전문가님? 잠시 후에 또 계좌가 진짜 들고 있나?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했을 때 드디어 이런 황금 열매를 마구마구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셀트리온을 주식을 알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팔았겠죠. 그런데 2009년에 2000주를 받아가지고 공사대금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들고 오는 것이, 예? 주식을 모르니까 에라 뭐 그냥 줬으니까 공사대금 대신 줬으니까 그냥 붙들고 왔습니다. 2008년에 받으셨대요. 2000주를 공사해줬다고. 거의 입금까지 들고 왔으니 이 돈이 얼마 됐어요. 아이고 무서워. 근데 왜 나는 안 되죠? 우리 유련이 하는 얘기가. 왜 나는 삼촌처럼 못하죠? 팔고사고 자꾸 해서 돈만 까먹었어요. 이게 뭐예요? 5000%가 났어. 그러니까 3억이 된 거예요. 3억. 저,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들고 갔어요? 안 들고 갔잖아요. 자, 그럼 잠시 노래 또 듣고요. 쉬었다가.